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이야? 하나같이 인류대 출신에 내노라는 집안에서 자란 여자들이야. 그런 여자들이 남편 덕으로 자기 앞에서 굽실거린다고 생각해봐. 싫어할 여자가 몇이나 있겠어? 싫진 않겠죠. 그렇다고 대놓고 유세 부릴 사람은 아니에요. 현수도 알듯이 조신한 아가씨가 아니었잖아.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반대했던 거고. 그럼 집에 같이 계시지 왜 나오셨어요? 내가 어떡하나 보려고 일부러 자리 피해줬어. 내가 옆에 있으면 내 눈치 보여서 조심할 거 아니야. 어떻게 처신하나 한번 보시겠다는 거죠? 초장에 잘 잡아놔야지. 동생 명예 손상시키면 큰일 아니야. 아직 이쪽 생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좀 봐주세요. 사돈처녀 그렇게 얌전하고 바르게 생겼던데.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어쩜 그렇게도 다른지. 자꾸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향수 씨 분명 명진 오빠한테 좋은 아내가 될 거예요. 선생님한테도요. 글쎄, 그건 두고 봐야지. 예전에는 향숙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여자들이 자기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을 보며 향숙은 지금껏 겪었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는 듯 했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짜고 작정을 한 거야? 대체 땅을 왜 안 판다는 거야? 이러다가 하나도 처리 못하고 그냥 가게.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어. 이번 일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앞으로 매형한테 인정을 받는다니까. 어떡해요. 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안 판다고 버티는데. 이대로 못 가. 한 집이라도 도장을 받아야 돼. 그럼 저기 가시죠. 어르신, 제 말 안 왔죠? 그럼 감사장 말만 믿고 버티면 돈을 더 받게 해준단 말이지. 물론이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헐값으로 팔아서야 되겠습니까? 그쪽에서 혹시나 연락 오면은 안 판다고만 하십시오. 그럼 제가 한몫 지어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럼 나야 고맙지. 조심해서 가. 예, 들어가십시오. 누구시오? 그건 알 거 없고. 이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왜 이렇게 버티나 싶었더니 이제야 이유를 알겠군. 니들 뭐야? 나? 미도극장 천철구. 아, 미도극장. 어떻게 아시네? 알다마다. 우리 고향 땅에 호텔을 지으신다고. 야, 그건 참 소문 한번 빠르네. 그나저나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시는지 모르겠어. 듣자니 중간에서 땅을 가지고 장난을 좀 치실 모양인데 그러다가 본전도 못 찾고 고향 생각하는 수가 있지. 뭐가 어째? 뭐 걔 말할 때 협조합시다. 이게 다 형씨 고향 생각해서 하는 일인데 도움은 못 줄망정 이렇게 초를 쳐서야 쓰나. 덩치는 산만한 계획이 말이 많구만. 뭐야? 땅을 사려면 돈을 갖고 와야지. 어디서 협박질이야? 근데 이 자식이! 이러면 후회할 텐데. 누가 할 소린데? 야, 나 정말 참. 야, 너 나서지 마. 어? 이런 지새끼만한 놈 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오랜만에 너 몸 좀 풀어보자, 너. 어? 아, 뭘 보라고! 아, 저기 좀 보란 말이야. 아니, 왜? 몸 좀 푸신다더니. 아니,
저기 뭔가 저기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으세요. 저리 치워 이 새끼.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눈에 시퍼런 훈장만 하나 달고 그냥 오셨다? 예. 너한테 일을 시킨 내가 잘못이지. 에이. 죄송해요, 매형. 제가 다른 데도 가봤는데요. 그놈들이 이미 다 손을 써놓은 모양이더라고요. 아예 우리한테는 땅을 못 팔도록 세뇌를 단단히 시킨 것 같더라니까요. 아니, 대체 어떤 놈들이 땅을 갖고 장난을 쳐? 그게 그 동네 건달 같은데요. 아무튼 제가 내일 다시 한번 가서 얘기를 잘 해볼게요. 아, 말로 해서 될 일이면 내가 갔지. 널 왜 시켰겠어? 매형이 조용히 처리하시라고 하셔서 조용히 대화로 풀려다 보니까 그렇죠. 이란 이제 대화로 할 일이고 힘으로 할 일이 있는 거야. 저 그럼 내일은 제가 다시 한번 가서 애들 쫙 풀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아니, 더 이상 지체할 시간 없어. 애초부터 너한테 맡길 일이 아니었어. 나가봐. 매형,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예? 아, 나가보라니까. 혼자 있나? 예, 아저씨 잠깐 나가셨어요. 여기 좀 앉아봐. 자네가 나한테 내건 조건 말이야. 생각해봤는데 내 받아들이도록 하지. 그럼 제 동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대신 자네가 일 하나 처리해줘야겠어.